중간 인터셉트. 다시 한번 창원시청의 공격. 툭툭 치면서 나갑니다. 루안을 봤는데 다시 연결됐고요. 박스 바로 오른쪽, 박스 오른쪽에서 툭툭 치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헤더! 골! 골! 태연찬! 태연찬이 전반 이른 시각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지금은 전반 4분 만에 오른쪽 공격을 계속 시도하다가 선제골까지 뽑아낸 창원시청입니다. 스코어는 1-0이 됐습니다. 태연찬 선수가 이른 시각에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선제골까지 뽑아냈습니다. 창원시청의 캡틴 태연찬.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오른쪽에서 돌파가 수비 숫자가 많았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오윤석 선수 그리고 쇄도하는 태연찬을 보고 툭 찍어서 찬공이 그대로 태연찬의 머리를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윤석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태연찬의 예리한 헤더. 스코어는 1-0이 됐습니다. 김성진 왼쪽으로 전진. 김유성이, 김유성이 왼쪽을 왼쪽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는 슛! 골! 골! 김원민, 김원민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21분 FC 목포가 김유성 선수의 패스가 한 번에 이 한 번에 박선용에게 연결됐고요. 김원민이 원터치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스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쇄도하는 김원민을 보고서 바로 졌고 김원민도 원터치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김원민. 날카로운 머리는 보여줬는데 날카로운 오른발도 올라왔습니다. 헤더! 한 번 더 헤더! 루안! 슛! 골! 루안! 루안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떨어진 공을 헤더로 떨어진 공을 네, 세레머니까지 루안의 역전골이 바로 나왔습니다. FC 목포가 동점골을 만들어낸 지 1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루안 선수가 역전! 루안의 7호 골이 터졌습니다. 태연찬의 날카로운 오른발 그리고 헤더로 떨구는 공 루안이 한번 잡고서 그대로 오른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이런 장면은 골을 꾸겨 넣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루안 선수가 자신의 결정력을 증명했습니다. 전반 22분 스코어는 2-1로 다시 창원시청이 앞서 나갑니다.